예, 우리 정병곤 기자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주 집회 하고 올라오셔서 목소리 좀 잠기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집회를 하고 나면 목소리가 쉬고 한 이틀 뒤에 목소리가 돌아오더라고요. 아, 근데 좋은 점이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래요? 득음하는 것처럼. 아. 맨 처음에 집회할 때는 목소리가 좀 작고 말도 잘 못했는데 점점 이제 목소리가 그 득음이 돼서 매주 집회할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김건희 여사의 미공개 녹취록을 네. 일부를 그죠? 네네. 공개하셨다는 거죠, 오늘? 네네. 오늘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네. 오늘 또 갖고 왔는데요. 네. 이제 타임라인으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와 맨 처음 통화했을 때 그 녹취록을 갖고 왔는데 조선일보에서 하니까 반박으로 반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도 공개했던 것도 조선일보가 먼저 공개를 하고서 네. 그거에 대해서 반박으로 그렇죠. 인상을 예. 냈던 거죠. 오늘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오늘 것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 오늘 집회 이야기부터 하고 네. 그다음에 아 집회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집회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네, 그러시죠. 마지막에 예. 이걸 예. 하겠습니다. 네, 우선 주말 집회가 있었는데요. 네. 서울에서 시청에서 집회를 했었고 그다음 저희는 같은 시간에 정읍에서 집회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일요일날은 전주에서 집회를 했는데 예. 서울에서는 한 3만 명 정도 오셨고요. 그다음에 정읍에서는 한 100여 명 정도 오셨습니다. 이렇게 아~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네 정읍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고 그래도 예. 사실상 정읍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숙소도 원래 보통 시내 가면은 터미널이 굉장히 붐비고 그렇죠. 그러는데 예, 예, 예. 그래서 숙소를 터미널 근처에 잡았는데 네. 터미널 근처에 문 연 데가 오락실밖에 없더라고요. 아무 편의점도 없어요. 그 정도로 조금 낙후돼 있는 그런 시골 네. 도시였는데 그래도 100여 명 정도가 오셨고 그다음 이번 집회는 좀 컸던 게 전북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뭐 전북에 있는 전주, 정읍, 뭐 익산, 군산 뭐 김제에서까지도 오셨는데 네.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 네. 설명을 그러시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번 영상 틀어주십시오. 이게 정읍입니까? 네, 지금 서울시청부터 네.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아, 이거 서울시청. 네. 예. 검찰 뭐 화면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틀어주시면 윤석열을 타도하자. 예. 이게 정읍 때. 아. 그래도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정말 전국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전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중간에 많이들 가시긴 했는데 그래도 네.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범죄 주술 대통령 윤석열을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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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법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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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윤석열은 김건희를 네 처음에 장면이 이제 서울 예. 시청에 예. 그 많은 분들이 오셨던 장면인데 지방 집회에 보면은 사실상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원이 적어서 뭐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촛불 행동하고 이제 같이 지방 집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읍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여기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뭐 몇 시간씩 서울로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비용도 들고 그러면 지방에서 자체적인 활성화를 모색을 하는데 네. 그런 방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서울의 소리에서 지방 집회를 수십 회 가면서 이제 활성화를 좀 시키다가 지금 이제 촛불 행동에 서울 지부랑 같이 함께 전국의 촛불 행동을 네.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지금 전주도 그렇고 정읍도 그렇고 다 전주 촛불 행동, 정읍 촛불 행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직적으로 이렇게
집회의 문화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퇴진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게끔 됐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셨다. 인구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정읍과 전주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 그래도 더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처음이라서 그런지 정읍에서는 100여 명 정도 오셨고 네. 전주는 저희가 두 번째 한 거였거든요. 네. 그때 처음에는 서울의 소리 단독을 했었을 때도 한 200여 명 정도 오셨는데 예. 이번엔 같이 해서 300명 정도 오셨어요. 그래도 첫 번보다 두 번째 더 많이 오셨다. 네. 네. 그리고 확실히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옛날에 윤석열 퇴진이 언제 될까 이랬던 분들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곧 이제 퇴진될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을 안고 힘차게 외쳐주셔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김건희 미공개 녹취록 볼까요? 네. 김건희 네. 미공개 녹취록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저희가 원래 녹취록을 그 당시에 공개를 하고 뭐 별도로 공개하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 녹취록을 보면 2021년 7월 달부터 네. 이제 이게 뭐 하루에 7시간 30분 동안 통화한 게 아니라 2021년 6월, 7월부터 2021년 거의 12월까지 한 네. 6개월가량 이상을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통화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타임라인을 보면은 과연 처음 전화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기자한테 어떤 반응이었나.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그런 목소리 톤이나 또 얼마나 둘이 친해졌나. 그리고 마지막엔 또 어땠나. 그러면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타임라인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상 전체를 다 공개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민사소송도 우리가 1심에서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진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이 미공개 녹취록이라고 해서 언론사에서 김건희와 윤석열 정부를 굉장히 뭐랄까 되게 좋게 포장하려는 그런 방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들도 그걸 입수한 모양이죠? 입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일보에서 특히 뭐 사모님 얘기를 했습니까? 조선일보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모님이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사모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아니다. 자기의 신분을 조금 낮추는. 뭐 되게 네. 겸손한. 네, 겸손하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 대통령이다. 자기는 서민이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조선일보에서 서민적인 이미지와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는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다. 거기에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 이거죠? 네, 내용이 나온다. 단체를 해서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내용만 뽑아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서울의 소리와 MBC가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나쁘게 표현을 했다. 자신들이 유리한 내용만 뽑아내서 조선일보에서 네. 보도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병용 기자가 그 반박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늘 공개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을 보실 건데 원래 네. 기자가 기사를 쓰면 OW1H에 의해서 써야 됩니다.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마지막에 왜? 그렇지. 근데 누가 언제 어디서는 대부분 나와요. 네. 근데 무엇을까지 나오는데 왜 그랬는지 네. 또는 어떻게 했는지 또는 언제 그 시간을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시간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가 언제 그 사모님 발언을 했냐? 네.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한번 영상 틀어주세요. 네. 자, 사모님으로 부르겠다고 그 상대방이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은 무슨 사모님이냐. 화면을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통화했다는 것도 확인이 되긴 했었는데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가 이용을 했고 MBC도 당시 편집도 보면은 결국 줄리에 포커스를 맞췄고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김건희 선생님이세요? 네네. 아, 예, 저는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완전 처음이구나. 네. 통화 가능할까요?
서울의 소리 우리 대표님도 한번 만나시고 제가 한번 아니 만나 뭐예요 저 막 때릴 텐데 이거 어떻게 만나요 막 때리고 막 그냥 아니 우리 대표님도 네, 저도 만나면 저 되게 귀여운 동생이에요 그렇게 그 저기 뭐죠 예, 예. 그 알고 있는 거랑 많이 달라요 저 그래서 아. 귀여운 동생이고 예. 제가 참 정말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했던 분들이거든요 서울의 소리는 네 이제 입장이 바뀌니까 그 조국 네. 사건으로 중심으로 저희가 많은 서로가 이게 오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네. 아무튼 만나면은 그냥 저 그냥 저보다 저기 오빠실 거면 더 좋은데 아, 제가 올해 저는 45입니다 예. 아 동생입니다 동생이시구나 그러면 네. 그냥 아 그냥 편안한 누나였구나 그냥 그렇게 이상한 이렇게 막 진짜 악마 쓴 누나는 아니었구나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예. 네, 아까 맨 처음에 그 TV조선에서 방송했던 영상이 좀 잘려서 나왔는데 예. 그 영상 내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모님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그게 뭐 TV조선 동화인가? 어떤 그 뭐 주간 뭐 그런 매체가 있나 봐요. TV조선에 있는 월간조선. 네, 월간조선에서 이제 그 녹취록을 따다가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은 오늘 그 녹취록은 첫날 이명수 기자랑 통화했을 때의 녹취록이에요. 그래 아까 보신 것처럼 예. 첫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빠였으면 좋겠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명수 기자가 나이가 많은 줄 알았고 네, 교수님이 어떤 기자랑 통화를 해요. 근데 이 기자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매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기자가 여기자라고 해요. 오빠라고 불렀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 기자라고 통화하면은 특히 나한테 적대적인 기자는 좀 말을 좀 숨기고 그 다음에 얘기를 좀 차분히 해야 될 텐데 예. 첫 통화에서 김건희는 오빠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이명수 기자가 나이가 45살이다. 약간 좀 당황하면서 제가 나이가 45이에요. 이랬더니 그러면 누나라고 부르면 좋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중간이 아니라 첫날 맨 처음 통화해서 이런 녹취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모님 발언은 언제 했냐? 그건 한참 뒤에요. 한참 뒤에. 한참 뒤에 그냥 이명수 기자가 사모님 누님이라고 부르다가 사모님 이렇게 부르니까 사모님 얘기는 하지 마. 이제 친해지고 나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랑 통화를 했던 대부분의 기자들이 뭐 이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 당시에. 김건희랑 통화를 하면 누나 동생이 되거나 오빠 동생이 된다. 그리고 또 이 말투나 이런 것들 잘 들어보시면 아까 그 영상에서 맨 앞부분에 예. 그 국민의힘당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이 녹취록에서 보면은. 김건희 씨를 마치 MBC랑 서울의 소리가 줄리, 그러니까 술집 여자라는 그런 의혹을 듣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편집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처음 내용을 딱 들어보는 순간 우리가 악의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말투나 아니면 표현 같은 것들. 있는 사실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네, 있는 사실 우리가 뭐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뭐 술집 여자였던 의혹이 있다, 줄리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분들이 과연 지금은 이제 대통령의 영부인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대권 후보의 부인이었고 또는 네. 검찰총장의 부인이었는데 대부분 생각하는 우리 그 권력자들의 또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인이 조금 어떤 행동을 하나 그런 거 뭐 궁금하지도 않았고 네. 근데 이렇게 좀 저렴한 행동을 하거나 목소리를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병곤의 현장 취재. 네. 예. 오늘은 진짜 주말에 이틀 동안 지방을 갔다가 예. 오늘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네,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와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요. 많이 했어요. 예. 네, 하여튼 오늘 또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 그거 가보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끝나면은 바로 네. 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네. 저희도 현장에서 최대한
현장감 있게 취재를 해가지고 네.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상황이고 시국이 시국이고 네. 엄중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들 저희들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지금 정병공 기자께서 미공개 녹취록도 공개해 주시고 그 전에 정성호 의원 그다음에 우리 변상욱 대기자 그럼 김종대 의원 주옥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내일은 저희들 오늘 김종대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부승찬 전 대변인이 저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에 출연합니다. 부승찬 전 대변인은 압수수색을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책을 내고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전 의원 얘기 중에서는 특기할 만한 것이 이종섭 장관 그리고 현 경호 김영현 처장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폭로해 나가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이 잡지를 운영할 때 그 로비를 해왔던 사실도 오늘 얘기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김종대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갈 것 같아요. 아마 그 얘기는 부승찬 전 대변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것이 군 방첩사에서 하는데 너무 심하니까 너무 압도적이니까 압수수색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공 문제, 이게 천공 사태로 비화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천공은 옴짝달싹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천공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 방첩사, 과거에 전두환한테 보안사까지 동원해서 민간인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어떻게 갈지. 우리는 과거 역사 속에서 이러한 말로를 충분히 봐왔습니다. 네. 우리 변상욱 대기자께서도 80년대 언론이 그렇게 썩고 타락했어도 결국은 국민들의 민주화를 통해왔고 우리 사회가 바뀌었다. 그 힘이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우리 당시 현직 기자였던 변상욱 대기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계속해서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출발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아들이 노무현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